충격적인 현대차 미국 공장 근무 태도 논란. 안녕하세요. 모카 김한유입니다. 주말에 정말 재미있는 기사들 많이 떴죠? 충격적인 현대차 미국 공장 근무 태도 논란 .jpg 뭐 이런 글이 인터넷을 뜨겁게 달구었는데요. 아 또 뭐야, 역시 현대차는 안 된다니까 뭐 이러고서 봤더니 그런 게 아니었어요. 이분들이 이어폰을 하나도 안 꼈대. 휴대폰 아무도 안 보고 책 펴놓은 사람 없고 발로 조... 네, 우리나라 영상 보시면 이렇거든요. 이게 뭐 미국 공장하고 정말 달라도 너무 다르죠. 이 더 신기한 건 이게 현대차에서 홍보용 영상으로 찍은 거라는 거. 그러니까 회사에서 이거 보여주겠다면서 잘 찍은 게 이 정도예요. 우리나라 현대차 공장은 정말 이상한 게 이분들이 왜 등산복을 입고 있어요? 신발은 왜 제각기 달라? 현대차는 우리나라의 재계 2위잖아. 삼성 다음이 현대인데 근데 공장에서 옷을 못 줘요? 옷 줄 돈이 없는 거예요? 당연히 나눠줬을 텐데 어쩌면 이분들이 사내 하청이어서 이게 정직원이 아니어서 그런 건가? 뭔지 이유는 모르겠는데 여튼 보면 좀 이상합니다. 어떻게 공장이 이럴 수가 있는가. 이 현대차 미국 공장 보면 이렇죠. 인도 공장 보면 이래요. 해외 공장들은 이래. 어째 마음이 좀 편안해지죠. 당연히 우리나라 공장이 제일 인건비도 높고 연세도 좀 많으시죠. 연봉 평균이 8천만 원이 넘잖아요. 1억 넘는 분들도 계세요. 정년도 최근에 이제 65세까지 정년을 올려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있긴 하던데 그만큼 노하우가 있으시니까 그분들이 더 품질 좋은 차를 생산하실 수 있을 걸로 전 잘 모르겠습니다. 그렇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. 아무튼 회사 측에서도 아주 마음이 좀 곤란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. 아니 옷 좀 똑바로 입으세요. 이렇게 하면 당연히 저분들이 뭐야 지금 노동 탄압을 하고 있어? 이러면서 아주 난리 되니까 이걸 뭐 함부로 얘기할 수가 없는 부분이죠. 자, 뭐 이런 꼴 저런 꼴 안 보려는 회사가 하나 있습니다. 바로 테슬라인데요. 원래 테슬라는 말도 안 되는 좀 바보 같은 회사잖아요. 좀 무식해. 노하우 이런 게 하나도 없어. 자동차 전문가들 그리고 이 공장의 이 노하우를 가진 여러분들께서 보면 한심한 회사입니다. 얼마나 한심한 계획을 세웠냐면 이 자동차를 캐스팅으로 찍어서 만들 계획이라고 했어요. 아이고 배야, 아이고 배야. 아니 어떻게 차를 찍어서 만들어? 무슨 붕어빵 만드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차를 찍어서 만드냐? 라고 말했는데 그게 되더라고요. 이 보통의 자동차는 철판을 프레스로 찍어서, 그러니까 철판이 이렇게 커다란 롤러에 말려서 와요. 두루마리 휴지처럼 이렇게 말려서 와. 이게 어마어마한 크기로 옵니다. 정말 어마어마한 게 와서 그걸 이렇게 쭉 풀어요. 풀어서 그걸 위에서 찍는 거야. 육면체 만들듯이 이렇게 밑에 만들고 위에 만들고 앞뒤 만들고 좌우 만들고 이렇게 해서 조립을 하는 거예요. 슈퍼 용접기가 있어요. 바디 인 화이트라고 해서 차체 안에 있는 모든 부분을 한 번에 조립하는 그런 슈퍼 용접기를 갖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6개 면을 가지고서 조립해서 이렇게 용접해서 만드는 거, 이게 기본인데 모든 자동차는 이게 기본인데 근데 캐스팅이라는 건 이건 정말로 붕어빵 찍듯이 이렇게 꾹 찍어서 내는 거예요. 차를 어떻게 찍어서 만들어? 현실적으로 그게 말이 됩니까? 주물 아시죠? 주물에다가 이 녹은 철을 이렇게 붓는 거예요. 이렇게 부으면 그 철이 안쪽에서 이렇게 만들어질 거잖아. 그걸 캐스팅이라고 해요. 물론 위에서 중력으로 하는 캐스팅도 있고 밑에서 올리는 캐스팅도 있고 이걸 가압하는 캐스팅도 있어요. 그러니까 이게 단순하게 캐스팅이라고 해서 야 그거 옛날에 나도 해봤는데 말이야 이러시면 안 돼요. 전혀 다른 겁니다. 요즘의 캐스팅은. 그래서 테슬라가 이걸 처음으로 만든 건 아니고요. 당연히 아니고 BMW가 i3 만들 때 뭐 물론 좀 형식은 달라요. 근데 탄소 섬유를 만드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니까 이 탄소 섬유를 아주 잘게 쪼개서 플라스틱하고 믹스해서 그걸 가지고서 몰딩해서 찍어내는 거, 요런 걸 했죠. 주물처럼 차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걸 처음으로 실증한 자동차 회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. 그때 당시 와플처럼 찍어낸다는 표현을 실제로 썼어요. 그래서 이게 탄소 섬유면서도 비교적 저렴하게 만들어낼 수 있다, 빵 찍어서 만들어낼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많이 홍보했었죠. 아 제가 그때 가서 시승한 영상이 있는데 한번 보면요. 2013년에 제가 이 시승을 했어요. 잘생겼네. 8년 전이네요. 야 이때 당시 이 자동차는 정말 예술이었습니다. 원페달 드라이빙도 최초로, 기어 시프터를 돌려서 이렇게 하는 거 이런 것도 최초로, 정말 재밌는 차였어요. 정말 잘 만들었어. 이런 식으로 만들 수 있다는 발상을 처음 한 게 BMW. 10년 전에 이미 이렇게 훌륭한 전기차를 만들었는데 이러고서는 또 한참 쉬셨죠. 아마 이게 i3가 너무 빨리 나와서 그때 당시에 인기를 많이 끌지 못했던 것 같아요. 만약에 지금 이 비슷한 컨셉트로 나왔다면 아주 큰 인기를 끌었을 텐데 아주 아쉬워요. 여튼 그때 그 i3를 만들 때 i8을 만들 때 만들었던 그 찍어 만들기의 바톤,
그걸 테슬라가 이어받은 셈입니다. 뭐 물론 소재도 다르고 전혀 다른 거지만 어쨌든 차를 찍어 만들 수 있다라는 아이디어, 그 바톤을 이어받은 거죠. 테슬라는 자동차의 가급적 많은 부분을 전부 뭐 용접을 그렇게 하고 뭐 그게 무슨 짓이냐, 그냥 찍어서 만들어. 찍어서 만들면 바로 척 하고 나오잖아. 그렇게 하면 되잖아 라는 분위기예요. 사이버트럭 모양이 좀 특이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왜 그렇게 생겼나? 사이버트럭은 철판을 찍어서 만드는 게 아니고 철판을 접어서 만들어요. 종이접기 하듯이 접어서 만들기 때문에 사이버트럭은 그렇게 생겨 먹은 겁니다. 굳이 기존에 만들던 방식, 기존의 선입관 같은 거, 기존의 뭐 노하우라고 말하는 거, 그런 거 다 없애고 쉽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걸 하지 왜 안 해? 이런 분위기죠. 그래서 테슬라는 자동차의 많은 부분을 찍어서 만든다 이런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요. 상하이 공장에서 그런 것들이 많이 구현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. 이게 상하이 공장인데요. 여기 보시면 지금 현대차 한국 공장, 뭐 미국 공장 할 거 없이 아니면 또 다른 자동차 공장하고 또 달라요. 거의 완전 자동화, 사람이 거의 보이지 않는 자동화가 많이 이루어진 정말 멋진 공장입니다. 차량이 조립되는 라인이 이렇게 생겼죠. 벨트를 타고서 이렇게 쭉 이어지는 방식이 아니잖아요. 잘 보면 밑에 자동차가 있어요. 이 작은 운송 차량이 실려서 움직이는 타입이죠. 이렇게 하면 이 생산 속도가 가변적일 수가 있습니다. 여러 개가 오다가 좀 띄엄띄엄 오다가 이렇게 할 수 있어요. 만약에 이게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이 전체를 다 스톱하는 게 아니에요. 이 컨베어 벨트 타입이면 여기 문제가 하나가 생기면 이 전체 라인이 다 중단됩니다. 그래서 문제가 있으면 어지간하면 그 벨트를 따라가면서 문제를 고쳐요. 아니면 문제가 있으면 다시 돌아가면서 고치거나 뭐 이런 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데, 아니면 중단을 하거나 그렇게 되다 보니까 품질 문제가 생기는데, 그런 게 아니라 문제가 생기면 옆으로 차를 옮기는 거죠. 그러면 그 부분만 따로 쏙 빼내고 라인은 계속 도는 거예요. 그러면서 이 품질을 높이는데 큰 도움이 되겠죠. 아 이거 뭐가 잘못된 거야? 고치고 다시 투입하면 되니까. 뭐 그런 것뿐 아니라 이 로봇가 자동화된 부분이 굉장히 많아 보입니다. 물론 사람이 직접 하는 부분도 꽤 있어요. 뭐 나름대로 장인정신을 보여주고 싶은 건지 사람 손으로 하는 것처럼 괜히 한번 이렇게 어루만지는 영상도 있고요. 근데 QC의 상당 부분이 지금 레이저를 이용해서 전자적으로 처리됩니다. 아마도 사람을 안 믿는 것 같아요. 테슬라가 기본적인 사고방식이 사람을 안 믿는 것 같아. 그래서 사람이 뭔가를 작업을 하는 건 에러라고 생각한다고 합니다. 사람이 뭔가 의지를 갖고 무슨 짓을 안 했으면 좋겠어. 특히 공장에선 그런 거 안 했으면 좋겠어. 이런 식의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. 테슬라의 오토파일럿도 똑같은 사고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죠. 오토파일럿이 그냥 하고 있는 거를 만약에 어떤 사람이 야 이거 뭔가 조금 이상해 하고 사람이 뭔가 인풋을 한다면 그거는 에러라고 보는 거죠. 사람이 작업해야 되는 부분, 사람이 페달을 밟아야 되는 부분, 이런 부분이 생길수록 에러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. 자 어쨌든 지금 봤을 때 이 많은 부분이 전자적으로 되고요. 테스트 항목을 보면 지금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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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많은데요. 이 상당 부분을 컴퓨터가 알아서 하는 걸 볼 수 있죠. 테슬라 품질이 형편없다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는데 그건 미국 테슬라 얘기고, 중국에서 생산하는 브랜드 정말 많잖아요. 뭐 현대기아차 뭐 당연하고 아우디, 폭스바겐, BMW, 벤츠, 아무튼 거의 모든 독일 회사들, 뭐 유럽 회사들 다 들어가 있습니다. 근데 중국에서 가장 품질이 좋은 차는 뭐다? 테슬라. 이건 압도적인 차이가 나요. 너무 많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게 뭐 비교 불가한 정도로 차이가 심한 수준입니다. 공장 직공의 노하우가 대단해서 그렇게 됐을까? 이 공장 만들어진 지 10개월 만에 차를 생산했어요. 10개월 동안 공장 직공들이 무슨 교육을 받았겠어요? 거의 못 받았겠죠. 노하우가 쌓일 게 뭐가 있어? 노하우 거의 없죠. 그러니까 결국에 시스템화, 산업화 이런 것들만이 품질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되는 거죠. 사람이 뭔가 하면 할수록 무조건 에러가 더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. 네, 중국 테슬라 공장 여러 가지로 특이한 공장입니다. 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빠른 스피드로 만들어진 공장인데요. 일단 착공하고 10개월 만에 차를 생산하기 시작했다고 하죠. 그것뿐이 아니에요. 현대차는 물론이고 폭스바겐, 아우디, 벤츠 할 거 없이 중국에 공장을 지은 모든 자동차 회사는 중국에 진출할 때 현지 기업하고 5대5 합자를 해야만 진출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도 되어 있었습니다. 근데 테슬라만 유독 100% 지분으로 진출한 거죠. 그만큼 중국이 테슬라에 특혜를 줬다고 할 수 있고요. 이 전기차에 대해서 그만큼 진심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. 그러면 경쟁사들, 다른 자동차 회사들은 열받지 않았겠냐? 당연히 열받았겠죠. 그러면 중국 공산당 당국에 가서 쟤네만 특혜를 줘요
뭐 이렇게 따져야 되나? 아마 힘들 것 같아요. 그죠? 여튼 중국 상하이 공장은 정말 많은 부분이 자동화되어 있고요. 심지어 그 자동화된 부분에서도 공정을 더 줄이겠다는 이런 노력이 거듭됩니다. 아까 말씀드린 캐스팅 같은 경우에 이게 규모가 사상 최대 규모예요. 이렇게 거대한 부품을 캐스팅으로 만드는 경우가 없었기 때문이죠. 이 캐스팅 기계 보면요. 지금 사진으로 보면 이만하거든요. 뭐 그렇게 큰 것도 아니네. 이럴 수 있는데 여기 아래에 보이는 요 점 같은 게 사람이에요. 이게 어마어마한 크기의 기계라는 걸 알 수 있죠. 이걸 테슬라에서 일명 싱글 피스 캐스팅이라고 합니다. 그러니까 이 모델 3 같은 경우에는 70개의 철판 부품, 철판을 찍어서 만든 70개의 부품을 용접해서 만드는 건데 이 모델 Y는 단 하나의 부품으로 그냥 딱 캐스팅으로 딱 만들어낸다는 거예요. 용접이 없다는 거죠. 그러면 도대체 뭐가 좋을까? 당연히 공정이 줄어서 좋고 생산 시간이 빨라져서 좋겠죠. 이게 도대체 얼마나 빠르나? 테슬라 쪽 말에 따르면요, 1분 30초면 뒷부분 하나가 척 나온다는 거예요. 이게 컵라면에 물 붓고 그거 기다리는 동안이면 테슬라 두 대 분량이 나온다는 거죠. 대단한데? 그러면서 동시에 이 싱글 피스 캐스팅 한 이 뒷부분의 무게가 이 모델 3의 같은 부분보다 훨씬 더 가볍다, 이런 얘기를 합니다. 그리고 그런 얘기도 하죠. 결정적으로 롤러에 말려온 이 철판, 이걸 프레스로 찍어내면 정말 커다란 철판을 틀로 찍어서 이렇게 필요한 부분을 잘라내서 만드는 거예요. 그러다 보면 주변을 떼내야 되는 거죠. 뽑기를 생각해 보시면 쉬워요. 뽑기 뽑을 때 이 가운데 뭐 인형 모양 같은 거 이렇게 있잖아요. 그럼 주변을 이렇게 떼내잖아. 주변을 떼내면 주변은 어떻게 해요? 주변 먹고 인형 아줌마한테 갖다 주는 거잖아요. 아, 그렇다고 삼촌이 그러시더라고요. 아, 옛날엔 그랬다며? 이거 바늘로 막 뽑고 그랬다대? 근데 이거 이렇게 떼내서 철판을 뭐 어떻게 할 거야? 가장자리를 떼내서. 가장자리 이만큼 남는데? 물론 이거를 다시 녹여서 다시 철로 만듭니다. 고로에 다시 넣어서 다시 철로 만드는데 그게 뭐 하는 짓이에요? 근데 캐스팅은 필요한 만큼 주입을 하는 거죠. 틀이 있고 거기다 주입하는 거니까 이걸 넘치게 주입할 이유는 없잖아요. 딱 필요한 만큼만 들어가는 거니까 이 철제 낭비가 없다, 이런 장점도 있는 거죠. 그리고 철판 같은 경우는 용접할 어떻게 하겠어요? 철판이 두 개 있으면 이 철판 두 개를 찝어요. 이렇게 찝어서 용접을 하는 거죠. 이걸 스팟 용접이라고도 하고 웰딩이라고도 하죠. 아주 높은 온도로 이 두 개를 빠직 하고 이렇게 공장에서 보시면 아시죠? 이 불꽃이 튀는 거, 그게 스팟 용접이에요. 근데 스팟 용접이라는 게 이게 개수가 몇 개냐에 따라서 안정감이 높아지고 낮아지고 하거든요. 전기 용접이다 보니까 전기 용접은 일정 개수 이상을 촘촘하게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. 하나 딱 찝었으면 요 옆은 요만큼 떨어져 있어야 돼. 똑같이 찍으면 여기로 전기가 다 통해버려서 이 용접이 이루어지지가 않아요. 그래서 전기 용접은 항상 일정 간격 이상으로 돼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완전히 단단할 수가 없는 거예요. 이 부분을 완전히 단단하게 하려면 쭉 용접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건 스판 용접이 아니라 아크 용접을 해야 되고 이건 완전히 다른 개념이 됩니다. 그래서 이런 용접을 하는 게 사실 잘 떨어지기 쉽고 그리고 이 용접 부위가 원가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 생산 시간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마냥 촘촘하게 만들 수도 없는 거죠. 실제로도 불가능하기도 하고 그래서 튜닝 중에서는 이 용접점을 더 늘리는 튜닝도 있어요. 근데 이걸 캐스팅으로 하게 되면 전체가 다 용접된 거나 마찬가지잖아요. 그러니까 충돌에 더 안전하고 강성도 더 높아지고 뒤틀림이라는 것도 훨씬 더 줄어들고 이런 장점이 있다는 거죠. 물론 장점만 있는 건 아니에요. 일단 철판으로 만든 차체는 차체가 조금씩 휩니다. 이렇게 휘고 그러면서 충격을 조금씩 흡수를 해요. 그렇게 되는데 캐스팅으로 만든 차체는 강성이 지나치게 높아서 이 승차감이 떨어지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. 물론 자동차 생산하시는 분들 입장에서, 이런 엔지니어 입장에서는 이 뒤틀림 강성은 좀 높이고 그러니까 차가 더 단단한 상태에서 서스펜션 세팅만으로 잘 만들면 된다,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사실 노하우 쪽에서는 자동차가 어느 정도 충격을 받아주는 거, 이게 더 다루기 편하다,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합니다. 지금 테슬라 모델 Y 같은 경우에 뒷좌석에 타면 좀 지나치게 단단하다는 느낌이 들거든요. 그게 아마 이것 때문인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. 네, 물론 싱글 캐스팅은 이렇게 뒷부분에만 있는 거라서 이게 보여주기식 아니냐, 이런 얘기들도 있어요. 그러니까 차 전체를 생산할 때 이 부분만 빨리 만들면 뭐해. 이게 속도 결정 단계가 아니라는 거죠. 이거 빨리 찍어내봐야 나머지 찍을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니까. 물론 그렇게 뭐 보여주기식이다, 이건 절대 아닐 거고요. 테슬라는 이 자동차의 뒷부분은 물론이고 이 앞부분까지 싱글 캐스팅으로 만들어낼 계획이라고 하네요. 이 중간에는 배터리 팩이 있으니까 뭐 싱글 캐스팅이라고 할 수 없지만 뒤 만들고 구조 배터리에다 이 둘을 붙이면 그럼 차
대가 뚝딱 만들어진다는 거죠. 이렇게 되면 정말로 자동차 생산 속도가 비약적으로 향상되고 사람이 신경 써야 될 일 정말 줄어들 것 같아요. 자동차의 품질도 훨씬 더 높아질 수 있을 것 같고요. 일단 앞부분 프론트 싱글 캐스팅이라고 하는데 이거 뭐 언제쯤 될 거냐, 이미 기가 텍사스에서 나온 걸 보면 이미 이게 만들어져 있는 걸 볼 수가 있거든요. 그래서 이 구조 배터리, 이 프론트 싱글 캐스팅 이런 것들을 조합해서 차를 쭉쭉 찍어내는 거, 요거 머지않은 것 같습니다. 네, 자동차가 변한다는 얘기는 단순히 전기차로 바뀐다 아니면 뭐 자율주행차로 바뀐다 이런 정도의 변화는 아닐 겁니다. 자동차를 만드는 방법 자체가 바뀌는 거고 어쩔 수 없이 거기서 일하는 사람도 바뀌는 겁니다. 공장도 당연히 바뀌는 거고요. 지금 눈앞에 밥그릇 싸움을 할 때가 아니고 혁신적인 자동차 기업, 혁신적인 생산 기업을 만드는데 동참해야지만 이 자동차 생산 기업이 살아남을 수 있을 거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. 지금까지 저는 모카 김한유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